우리 오늘 특별히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야 망대와 하난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골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인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셀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마핫모압의 아들인 핫수분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하케렘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얻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아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으로 느낀 건데요. 제가 이거를 말할 때 그 저의 어투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네요.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머리는 중요하고 꼬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 중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 맡겨주신 모든 역할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전체를 오늘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처음으로 양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안에 수많은 문들이 건축되어져 가고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돌며 공사가 마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40년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삶의 목적과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저기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성벽이 마치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듯이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냥 그 비참한 현실을 무관심한 채 그것을 외면하고 가운데 불감증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영적 도전으로 인하여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며 하나님이 주신 행하신 일들을 말하며 그들이 도전을 하자 그들이 한 손에 벽돌 하나씩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이 그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자 그 무너진 믿음의 벽돌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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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1장과 2장에 보았던 것처럼 더 이상 힘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말씀,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으로 여겼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자신들의 삶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어느새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버린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새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동료 제사장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먼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죠? 즉 가장 먼저 누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먼저 팔을 걷고 손에 흙을 묻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먼저 흙을 묻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거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먼저 소매를 하고 손에 먼저 가장 먼저 흙을 묻히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반응하며 가장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그 누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섬김의 현장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동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가장 먼저 말로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도전할 때 이들을 방해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방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관리들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장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너진 성벽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깨우고 막 그들에게 도전하며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지역의 리더들이,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1절에, 3장 1절에 제사장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도비아와 이 산발라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비난하고 비웃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어진 2절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일어나 공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기 위하여 영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며 움직이는 리더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 또 영적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리더로서 역할을 맡았지만 주저하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며 가장 먼저 손에 흙을 묻히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누군가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며 먼저 손에 흙을 묻히고 앞장서서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리더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맨 앞에서 누군가가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먼저 앞에서 가장 먼저 손에 흙을 묻히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고치고 복구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 어떤 곳일까요? 양문, 양이 다니는 문이겠죠, 그렇죠? 성벽에 있는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어떤 양이 다닐까요? 희생제물인 양이 지나가는 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양이 지나가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예배드릴 양이 지나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문은 예배의 문이었던 거예요. 양문이 지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예배의 문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양문을 복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그동안 멈춰졌던, 그동안 무너져 버렸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나요? 반대로 나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 찾아와도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붙들면 인생의 고난과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교회와 나아가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꼭 붙들고,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7절에 봐도 등장을 해요. 그렇죠?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라면서 드고아 사람들이 두 곳을 보수한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감당했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성실히 감당하고 다 끝내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곳으로 가서 그것을 함께 보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일할 때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40년 동안 회복되어지 않았던 성벽이요 며칠 만에 끝났을까요?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드고아 사람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그들 집안에 있었던 어떤 유력자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즉 가문의 귀족들은요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이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켜만 보며 가운데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앞선 2장 19절에 보았던 것처럼 도비아와 이런 그 지역을 지방을 다 관리하던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혹은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성벽 재건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성벽을 다시 새겼다고 난리야? 방해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또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지금 성벽까지 신경 쓸 거리 어디 있어? 난 몰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떠한 이유진 간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이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프레이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때 나도 참여할 걸,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에 평생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공동체든 또한 교회 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맡겨진 역할들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뒤에 서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성도로 또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브라이튼으로 가는 것과 또는 녹스로 개척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처럼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부분까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드고아의 이 귀족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꾼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로는 한 명도 구경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함께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번엔 세공장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품 제조업자가 나옵니다. 이 세공장이가 뭐냐면요, 금과 근, 금과 같은 보석을 만든 사람, 그렇죠?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향품 제조업자는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직업이 그건 거예요. 직업이 보석을 만들고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둘 다 손을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즉 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이 중요해, 그렇죠? 우리 정철 집사님 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손이지 않습니까? 이런 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손이 다치거나 손이 상처가 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넓은 벽을 고칩니다. 이 넓은 벽을 고치는데 자신들의 이 소중한 손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세워져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반쪽을 책임지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나요? 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딸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당시에 딸들은, 여자들은 이곳에 이런 데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잣집 딸이 지금 공사 현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딸들과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들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들이 없으니 굳이 안 나와도 되거나 혹은 자기 혼자만 나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밥값을 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살롬은 굳이 안 데리고 나와도 되는 자기 딸들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이 건축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화려한 드레스에 손에 뭐라 하지 이걸요? 이렇게 하는 거, 이쁘게 하는 거? 네일아트를 하고, 네일아트하고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이 딸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잣집 딸들이 지금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을 입고, 여러분 알려나 모르겠네요,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지금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냥 지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딸들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아들이 없다고 안 하냐, 딸들아 가자 하면서 딸들의 드레스를 벗기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드레스를 바꿔 입히고
튜닝을 입히고 장갑을 낀 채 나와서 딸들과 함께 딸들이 나와서 얼마나 이 귀족집 딸들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건축하는 데 가서 제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하는 것을 보면 정철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를 비키세요 걸리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딸들까지 함께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힘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저도 목회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어디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힘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아 괜히 한다고 했나? 괜히 섬기고 사역한다고 했나? 누군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진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요, 이번엔 하눈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골짜기 문을 고쳐요. 이들은요. 근데 골짜기 문은 어떠한 거냐면요,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들이 골짜기 문부터 걸음 문까지 천자를 보수했대요. 천자가 몇 미터냐면요, 450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 450미터가 되는 문을, 그것도 허리를 숙여서 보수해야 되는 이곳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뭔가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 힘든 곳을 하눈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살고 있는 사노아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이곳까지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약 42킬로미터예요. 하눈은 몇 킬로일까요? 예루살렘까지 이 성벽을 보수하는 데까지 몇 킬로일까요? 67킬로미터인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10절과 23절과 28절을 보면요, 그 다른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집 맞은편에 또는 집 옆쪽에 무너진 성벽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이에요. 나의 집 옆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벽을 고치면 자신의 살고 있는 집에 큰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하눈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이들이 집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것을 성벽을 보수한다고 해서 하눈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올라요. 이 성벽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하면 땅값이라도 오르겠죠. 집값이라도 오르겠죠. 아니면 경관이라도, 뷰라도 좋겠죠. 이들은 아무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둬도 될 일을 무려 67km나 42km나 떨어진 이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매일같이 달려와서 이 가장 힘든 이 구역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와서 450m나 된 큰 구역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누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힘들다고 불만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 멜번 서부교회랑 또 선샤인 장로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부교회 손석희 목사님이 선샤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이제 서부교회 담임 목사도 되는 그래서 그 예배가 있어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선샤인으로 갔습니다. 차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57분이 걸렸습니다. 그게 가는데 저는 저희 포인트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또 끝나고 그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간사님한테 그랬어요. 간사님 우리 끝나고 간단히 먹고 빨리 갑시다. 갈 길이 멉니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또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또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데 또 50몇 분 1시간 걸리고 여기서 또 집까지 가는데 30분 걸리고 막 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그 포인트국에서 차가 없을 때는 또 우리 학생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요. 이 먼 길을 오는 그분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불평을 하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가 25분 걸려요. 이 25분이 너무나 짧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한웅과 산호에 사는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아, 저분들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더 힘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또 본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땀을 흘리며 교회 일에 또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는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힘내야지.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일까 이번에는요. 걸음문이에요. 걸음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The dung gate. 덩이 뭐죠? 덩? 똥. 그치? 똥 아시죠? 똥. 딩동. 똥 아시죠? 똥이에요. 걸음문. 그럼 걸음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똥들이 나오는 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수했던 양문과 걸음문 중에서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양이 지나가는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똥과 오줌이 지나가는 그 걸음문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완성된다고 한들 걸음문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매니저라면 당연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에 성실하는 것. 아, 와, 나에게 왜 똥문이야? 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진 것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당하는 것. 왜요? 걸음문을 보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보수하는 이 양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걸음문도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이었듯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손길도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설거지도 좋고요. 교사도 좋고요. 화장실 청소도 좋고요. 찬양팀도 좋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니
어디든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거리가 얼마나 멀고 40km가 걸리든 60km가 걸리든 상관없으니 브라이튼이든 옥시든 상관없으니 하나님 어디든지 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무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3장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3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디고아의 귀족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자처럼 구경꾼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굳이 저 멀리서 왔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걸음문을 보수했던 사람들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기억하며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냥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 번에 내가 하나 들 수 있는 게 벽돌 하나뿐이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양문이든 걸음문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문을 고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양문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양문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히고 부서졌던 막혀있었던 그 예배의 문을 예수님의 그 몸을 희생함을 통하여 그 예배의 문을 뚫으셨어요. 예배의 문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도 가기 싫고 아무도 하기 싫은 이 걸음문과 똥문과 같았던 이 십자가의 길을요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고 똥과 걸음과 같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역과 헌신 가운데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의지하며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더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우리 개인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죠. 가정이 회복되어야려면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진실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이 아버지, 내 가정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려 예배를 회복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거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와 여기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영적 리더는요, 가장 먼저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의심과 불평의 마음을 가진 채 구경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게 바로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리더로서 가장 먼저 손에 흙을 묻히는 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손에 흙을 묻히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누군가 의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저 구경꾼으로 있을 때, 가장 앞에 나아가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냥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무너진 성벽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 영적 리더십을 이 시간 동안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며 그 누구보다 믿음의 첫 발을 뛰며 아버지 가장 앞에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찬멸자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핑계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참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하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상황을 핑계 삼아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브렉스로 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직접 동참하고 경험하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이 시간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늘까지 주신 믿음을 주시고, 그래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아버지 구경꾼으로 기억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참여자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손에 흙을 얹으신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벽돌을 함께 날린 자로서 기억되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깊이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 기도할 때 우리 살롬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왔듯이 부모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우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이 함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신앙이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며 나 혼자만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정이 함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거기 외에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며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격려하며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함께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 동참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서, 아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배우자의 신앙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기도할 때 양문이든 걸음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브라이튼이든 녹스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기도합니다. 양문이든 걸음문이든 아버지, 거리가 얼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렇게 위한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마다 내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가운데 무엇이든지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동참하고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신 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동심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살려주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실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권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은주 성도님의 아버님, 또 우리 이산호 성도의 어머님, 또한 지금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 소그룹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그 예배의 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려 이 예배를 회복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걸음과도 같았던 우리의 죄를 그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 붙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힘듭니다. 아버지 먼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또한 위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상황에 언제까지나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벽돌 하나라도 들고 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들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도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어지며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